내 파일이나 갤러리에 있는 파일을 카톡으로 300MB가 넘었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00MB가 넘는 예를 들면 1GB 전으로 되는 그런 동영상도 쉽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갤러리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이 파일을 제가 점검을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여기서 위로 올리면은 이 파일의 크기는 여기 보세요. 943MB라고 나오죠. 그래서 화, 용량이 900, 934MB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툭 터치해서 이 동영상을 터치한 선택이 되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유 아이콘이 있어요. 공유 아이콘 가운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링크 공유가 있어요. 링크 공유. 링크 공유란 것은 지금 현재 삼성 스마트폰의 비교적 최신판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공유를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 하면요. 그러면 이같이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같이. 그리고 복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요 여기에 있는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보면은. 예, 여기 와이파이만 사용 이렇게 할수 있고요. 선택해서 링크 공유 추가 있죠. 링크 공유는 앱스 화면에 링크 공유 앱을 추가할 수 있다 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하면은 링크 공유라는 앱이 설치됩니다. 이 터치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앱을 그럼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되면 앱이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만료된 파일 자동 삭제가 있죠. 이거 터치해 보면요, 예, 링크 공유로 파일을 받거나 혹은 사용 안함이 있고요, 받는 파일만 혹은 보내거나 받는 파일을 모두 다 이렇게 제한을 날짜 제한을 할수 있어요. 3일간입니다. 3일간 아까서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내장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렇되돼 있죠. 그리고, 그리고 다운받을 때 위치입니다. 다운받을 위치가 터치하면요. 네, 내장 메모리와 SD카드가 있죠.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운받을 때. 그 다음에 링크 공유 정보를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터치하면은 여러가지 약관이 나와요. 그래서 최신 버전에 나오죠. 링크 공유라는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에 여기 보세요. 어,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보낸유한 링크의 목록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오늘 보낸 데이터가 아까 예, 여기 보낸 것이 여기에 떠 있잖아요. 보세요. 1.11 기가바이트다 해놨죠. 여기서 이걸 제가 터치해 를 보겠어요. 뒤로 가서 터치하면은. 요 링크 복사 있죠?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터치하면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와요. 여기에서, 카카오톡에서, 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한번 보내보겠어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보내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해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링크가 왔습니다. 이 링크는요,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이파일이 그래서 요것을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남에게 보내면은, 요게 여기 터치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떠요. 여기 다운로드. 그리고 앱에서 열기도 뜨죠.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요, 유효기간도 여기 나와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10월 27일이라고 되어있어요. 오늘 10월 25일이거든요. 25, 26, 27, 3일간 유의합니다. 이게 3일간 다운받는 기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3일 후에는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밑에 떴죠.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에또 앱에서 열기 있죠. 이걸 터치하면, 아까 앱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앱에서 열기를 터치하면 은 앱에서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공유를 찾아보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서 링크 공유를 찾아보면 앱스에 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링크 공유란 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했잖아요. 링크 공유 터치하면은 현재 제가 올린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갤러리에서 링크 공유를 터치해서 링크를 만들어서 링크 그 동영상이 삼성 클라우드에 지정해서 그 링크를 다른 여러 사람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0메가가 넘는 1기가 전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5기가 분의 1.1기가죠. 하루 5기가까지 보낼 수 있어요. 1.1기가요. 보낸, 보낸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3일 동안 여기 보세요. 3 여기도 나와있죠. 여기 보세요 5월 25일 보낸 링크인데 10월 27일 3일간 유효합니다. 갤러리뿐만 아니라 내 파일, 내 파일에서도 대 용량 파일을 300MB 넘는 파일을 카톡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네 파일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내장 메모리가 있고 SD 카드가 있고, 다음에 이와 같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서 파일을 보내도 되고, 혹은, 저는, 여기서, 예,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해놓은 폴드나 파일로 들어가서 보내보겠습니다. 즐겨찾기를, 저는,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터치하면, 은 여기, 키네마스터라고 했죠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해서, 제작한 동영상을, 동영상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터치하니까, 여기, 중국 여성 골프 라운드 2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의 크기가 0.91 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0.91 기가바이트는 약 910메가바이트죠. 그리고 300메가바이트를 훨씬 넘죠. 이런 파일도 예, 카톡으로 각종 SNS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 이걸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라는 아이콘이 생겼죠. 자, 화살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라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갤리리에서처럼, 링크 공유라고 있어요. 링크 공유. 링크 공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갤리리서처럼링크가 생기면 되게 링크가 생기고 복사가 뜨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데 요 링크 그 url 주소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삼성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크 공유를 하면은 삼성 클라우드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복사를 눌러서 카 톡이나 위챗 등등 각종 그 SNS에다가 분해서 링크를 복사해 줘서 상대방이 받아가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한번해 볼게요. 파일리가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두개 이렇게 세개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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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공유가 있죠 공유를 터치하면은 역시 이게 링크 여기 항목에 보시면 항목 세 개라고 써놨죠 세 개로 써놨고 1 1일 기가바이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세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 공유를 터치합니다. 링크 공유를 터치하면 역시 링크 복사가 생겼죠. 여기에 링크 복사가 생기고 여기에 URL이 생겼습니다. 주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카카오톡 위챗 등등 여러가지 SNS에 보내면 됩니다. 이상, 대용량 파일을, 에, 갤러리에서나, 내 파일에서 링크 공유를 해서 친구들에게 보내서 친구들이 받아가게 합니다. 그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일간입니다. 3일간 동안에 받아가야 됩니다. 3일 이후에는 받을 수 없겠죠. 자, 대용량 파일 공유, 링크 공유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